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0년 9월 2일 음력으로는 경자년 7월 보름 하한거 그 해제일이면서 백중일이 오시다 국민 여러분 불자 여러분 금년 하한거는 참으로 어려운 일이 많았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부처님 모신 날도 연기가 돼서 봉행하였고, 윤사월 초파일 날 하였고, 또 결제도 6월 6일 음력으로 윤사월 보름에 해서 오늘 7월 보름 3개월 동안에 해제를 맞게 되고 제 방에서 스님들이 한거 그 해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금년은 70억인 모든 인류가 또 한반도 모든 국민들과 불자들이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며 또한 수해와 태풍 등으로 인하여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그러나 우사모마하게 지금 다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한국 국민의 미래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고, 한국 불교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지만, 70억 인류 가운데 우리나라 한민족은 덕을 숭상하는 민족이기 때문에 타너큰스님의 말씀대로 미래가 보장되어 있는 나라인 것이며 여러 가지 기후 변화와 여러 가지 그런 속에서도 한국 민족과 국민들은 세계 인류를 지도할 수 있는 그러한 덕을 가지고 있는 민족이다 이런 말씀을 루차에 강조하였는데 이번에도 여러 가지 다른 종교에서는 그러한 사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만은 불교만은 그래도 옛 전통을 지키면서 국민의 편에 서서 국가의 편에 서서 어려움이 닥쳐 있는 이 국민들을 지도하면서 오늘에 있으며 또한 1,600년의 불교의 전통을 계승하기 위해서 제방에 선언해서 3개월 동안 결제를 해서 오늘 7월 백중과 더불어 해제하게 되었습니다. 이 해제하는 이런 과정에 수행에 있어서는 결제와 해제가 따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 동한거 그 결제와 하안 거그 결제는 해제와 더불어 우리 1600년에 이어온 그러한 전통과 그러한 수행의 모습이기 때문에 오늘 법문을 길수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옛날 초대정정 방한은 큰스님께서는 타르 큰스님이 유학에 많은 지식과 그런 것을 가지고 있었으나, 오대산의 하남 스님께 출가하시겠다는 서찰을 여러 차례에 걸쳐서 보내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남 스님께서는 고구정령이 꼭 부처님 불교라는 것은 산 속에 있어 수행하는 것만이 불교가 아니고, 깨달음이 그곳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하면서 만류했던 그러한 것이 그러한 사실이 있습니다 부처님법의 깨달음에는 승속이 따로 있을 수가 없고 어, 오히려 제가 제자들 가운데서도 훌륭한 그러한 수행을 하고 도를 깨치고 오도한 분들이 계십니다 부처님 제시시에 인도에 있어서의 유마거사라든지 중국에 있어서의 방거사 한국에 있어서의 부설거사 등이 그곳에 해당되는데 이러한 부처님 법의 깨달음은 꼭 산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수행하는 분들만 가지는 그러한, 특정한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일찍이 하남 선생님께서도 말씀하셨으면 평상심시도라. 평상에 어떠한 생각을 가지며 어떠한 주장을 가지고 어떠한 생활을 하고 어떠한 수행을 하느냐. 그에 따라서 거기에 도가 있고 턱이 있는 것이며 거기에 부처님의 공덕이 있는 것입니다. 다만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항상 중생심으로 돌아가서 탐진치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일깨워 주기 위해서 하루에 24시간, 1년에 365일 동안 항상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정진하고 수행하는 게 뜻이 있는 것입니다. 중생들의 마음이라는 것은 매번 탐욕과 그러한 세속적인 곳에 항상 젖어 있게 되었으며 젖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젖게 되는 그런 것을 빨리 참여를 하면서 본질로 돌아오는데 항상 그 뜻이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수행의 근본이 있고 거기에 살아가는 진리에 대한 그런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그러한 도리는 오히려 시장에서 장사하는 분들이나 시장에서 어 여러 가지 세속에서 일을 하는 분들 가운데도 수행하는 스님의 못지 않는 그러한 덕과 도를 겸비할 수가 있는 것이고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거사의 세 분의 가족 가운데 자기의 그 부인은 참으로 어렵다. 그런데 어려운 것이 하나도 없다고 그었습니다밥 먹는데도, 신발 벗는 데에서도 모든 부분에 도와 연결되어 있는 것이며, 또 판거사의 가족 가운데 한 분은. 어렵고 어려움 어려움이요. 굉장히 이렇게 어렵다고 그랬습니다. 그 어려운 것을 참으로 깨닫고 보니 참으로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됐는데. 그러나 또그 가족 가운데 한 분은 어렵지도 않고 쉽지도 않고 아침에 소세할 때코 만지는 것과 같으며 아침에 얼굴을 씻는데 있어서 소세하는 것과 똑같다 그랬습니다. 도라는 것은 성불이라는 것은 깨달음이라는 것은 어떤 암기식의 어떤 그런 주의 주장이 아니고 일상생활 속에서 아침에 기상에서부터 저녁에 취침할 때까지 어떠한 마음가짐을 갖고 어떠한 생활을 가지고 어떻게 행동을 하느냐? 그 업은 입으로 짓는 업이 있고 마음으로 짓는 업이 있고 행동으로 짓는 업이 있는데 그것을 모든 것을 부처님 법에에서 구분을 해놨습니다. 말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또. 마음을 평소에는 어떻게 가져야 되고 평소의 행동거지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이런 것을 모두 구분해 놓은 것이 부처님의 깨달음이며 선지식들의 행동인 것입니다. 그러한 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것을 구분하지 못하는 것은 세속과 다른 것은 생각이 틀리며 그 규격이 틀리며 걸어가는 방향 지향점이 틀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대의 선지식이 계시느냐, 그 지방에 그 가정에 선지식이 있는 것과 깨달음을 갖는 도인이 계신 것과 안기인이시는 것은 많은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기업을 하는 데 있어서도, 국가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도, 도의 자리에서 운영하는 것과, 도의 자리에서 기업을 운영하고, 가게를 운영하고, 슈퍼를 운영하 것과 물질 만능의 위주에 의해서, 권력과 부에 의해서 영위되는 그러한 사회와는 틀린 것입니다. 비록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더라도 그 단체와 조직과 그 국가에는 그러한 정신적인 규율이 있는 것이며 국가에는 헌법이 있듯이 사람으로는 사람으로서의 살아가야 할 도리가 있는 것이며 가정은 가정으로서 지역사회는 지역사회일수고 국가는 국가로서의 그러한 책무가 있는 것이며 그러한 모든 것이. 이루어져서 그 시대 사람들이 무엇을 위해서 살았는가, 무엇을 위해서 노력했는가, 우리 과거에 예정 말기에 우리 선지식들은 부와 어떤 권력과 잘 사는 그런 것보다는, 문화와 깨달음, 이런 방향에 더 치우침을 갖고, 불경을 역경을 하고, 서책을 발간하고, 민족 문화와 그 시대의 젊은 이들을 깨달음으로 나가게 하는 이러한 정신이 우리 민족의 올곧 든 정신인 것입니다. 항상 그러한 곳에 초점을 맞춰서 자기 자신도 행동을 했고 자기 가업도 덕을 충성하는 그런 것에 초점을 맞춰서 해왔습니다. 하늘매 더구나 도를 깨닫고 수행을 하는 승가단체에 있어서 의사부대중이야 이루 말할 필요 없습니다. 한국 불교는 이와 같이 수행의 목적을 두고 깨달음의 목적을 두고 그 시대 불자들에게 그러한 부처님의 말씀을 전하고 포교하고 중생들의 그러한 마음을 부처님 자리에 다시 회귀할 수 있는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바로 깨달음의 종교인 것이며 이 시대의 불자들의 삶인 것입니다. 특히 금년 경제년에는한것 중에 지금도 아직 팬데믹 현상에서 포스트 코로나19로 인하여 지금 많은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세계 70억 인류가 모든 그러한 것이 어려움에 처해 있으며, 경제는 경제대로 모든 조직과 단체는 단체대로 단계별로 거리두기를 하면서 이 코로나19에 대한 이런 것을 개체를 하고 있으며 이것을 부처님의 진리에 의해서 주문에 의해서 수행에 의해서 진언에 의해서 주문에 의해서 이것을 퇴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은 여러 국민들과 부자들이 다르다시피 이 코로나19도 설사 백신이 개발된다 하더라도 다시 거기에 맞춰서 수질에 맞춰서 코로나는 코로나대로 발전을 하여 우리 인간을 괴롭게 한다는 이러한 과학자들과 이러한 예언가들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근본 인생의 삶의 목적에 근본을 두어서 수행으로 이것을 대치를 하려고 그래야지. 엉뚱한 방법으로 지금 현재 부르짖고 있는 어느 종교라고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은 그러한 종교처럼 이웃과 국민과 국가와 이것을 도의시하고 특정한 종교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설사 그렇게 되더라도 그 종교는 그 국민의 올바른 삶에 맞춰서 어, 포교를 해야 될 것이며 지속가능한 속에서의 종교를 유지해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이웃이 없는 중생이 없는 그러한 종교와 불교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중생 속에서 부처님이 계시고 부처님 속에서 중생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성속이 세속과 성단이 다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금년 경자년 2020년 하한거 참으로 어려움이 국민들이 많았습니다. 수해와 태풍과 또 코로나19로 인하여 얼마나 많은 분이 돌아가셨으며 또 지금도 확진을 받아서 고생하고 있으며 불교 교단에서도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든지 비대면으로 중생들의 가차히 가려고 유튜브와 포교를 하고 비대면의 어떤 그런 문화를 국민과 가차하려고 하는데 금년 하한 것은 참으로 어려움이 많고 지금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산속에 수행하는 스님으로서 6월 6일부터 9월 2일 오늘까지 3개월 동안 매 보름마다 저는 유튜브를 통해서 각종 포럼을 통해서. 국민들과 중생들과 같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럽니다. 백신이섰사 금년 연내 개발이 되고 발견된다 그러더라. 거기에 맞춰서 다시 숙주로 인해서 코로나 19는 변질이 된다 그런 말이 과학자들의 입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불교는 부처님 법을 믿는 사람 거기에 맞춰서 수순하면서 지속가능한 속에서 중생들이 깨달음 속에서 그 깨달음을 가지고 같이 걷도록 하는 데 노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참으로 폭염에 태풍에 또 수해 전국 방방곡곡이 모두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도 비대면 문화로 모든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부처님의 제자들은 해제와 결제 없이 해제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결제가 따로 있는 것이요. 지속적인 그런 속에서 자기를 발현시키고, 부처님 법을 발현시키고, 중생들의 깨달음을 이끌어 주고, 지도하고, 이러한 곳에 부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속에서, 이보다 더 어려움 속에서 우리 한민족은 그 전통과 문화를 이어오고 있으며, 지금도 그러한 맥이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오대산은 한반도의 중심축에 있으면서 모든 문화와 정신 사상 이런 것의 중심을 이루고 있으면서도 이번에 스님들이 선방에서 무사무마로 결제하여 해제를 하고 있고 다시 또 가을을 맞게 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 한거 결제기간 동안 백일에 칠석백중 기간 동안 그동안에 정진해 주신 스님들과 제 방에 있는 신도님, 사부대중 여러분들께 부처님의 가피가 더욱 건성하기를 기원 드리면서 오늘 법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산은 흘고 하고, 동해는 심심 이러다나 무뭐 아미타불 오대산은 높고 높으이요 동해바다는 깊은 것이로다나, 무호, 아미타불, 성불하십시오.